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. 오늘 제가 할 게임은 아키에이지. 일단은 신규 서버가 나왔어요. 청소년 서버거든요. 원래 아케이지가 18세밖에 없었을 텐데 청소년 분들이 보면 안 될 것들을 패치했으니까 청소년 서버가 생기지 않았을까? 누이안 캐릭 종족이 6개가 있네. 이 여기 연합이 따로 있네요. 누이안 하리아란 약간 비슷한 인간 종족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. 오! 이 누나는 에스탈인데? 뭐 다른 종족의 역캐는 엘프 쪽 그런 네, 제 취향은 아닌데 워본 역캐는 하겠습니다. 야 누나 내 스타일이야. 뭐야, 다섯 개가 있네. 오, 야 앵그리 너무 야한데.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네. 커마 프리셋이 있네요. 아니야. 이건 너무 성형했다. 너무 성형했다. 내 취향 아니고. 이게 약간 평범한 수준의 성형. 아, 이건 내 취향 아니야. 그냥 내가 꾸며야겠다, 여기서. 머리 스타일이. 아, 이거 좀. 잠깐, 옷 좀 입힌 상태에서 할 수 없을까요? 어머! 기본 옷에 이런 게 왜 있는 거죠? 아니, 여러분, 이거 청소년 서버인데. 어머, 일단 머리 스타일. 쇼컷. 와, 쇼컷 잘 만들었다. 눈. 첫 번째 눈. 아니, 나 기본 눈매가 좋은데? 어머! 어머. 눈 크기가. 이렇게 중요하군요. 와, 너무 많다, 커스터마이징이. 나 기본이 너무 좋은데? 베이직을 너무 잘 만들어놨어. 약간 이 캐릭터 프리셋 만드신 분이 내가 보기에는 좀 아시는 분이야. 아, 왜 이렇게 프리셋을 잘 만들어놨어요? 제가 꾸미면 꾸밀수록 이상해지는 걸 보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. 아, 기본 왜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거야? 기본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놔야 좀 꾸미는. 야, 와, 이거 개간지 난다. 약간 더 밖에서 티가 나는 거는 이거란 말이에요. 확실하게 뭔가 다른 눈 같이 보이는 거? 이대로 합시다. 그러니까 아케이지 몇 년에 나온 게임이지? 왜 이렇게 그래픽이 좋은 거 같지? 아, 제가 지금 프로비긴 한데 그래도 좋아. 그거 감안해도. 아, 근데 이건 체형이 없네. 아, 그건 아쉽네. 얼굴하고 이쪽은 할 수 있는데 살을 늘린다든지 키를 줄인다든지 뭐 그게 없는 건 좀 아쉽네. 외형 저장.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. 기술? 메뉴에서 기술창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K키를 눌러 기술창을 열 수 있습니다. 야, 기술 왜 이렇게 많아? 전투 여기만 보면 되는 거 같은데? 초기야. 초기하면 3개가 뭐가 되네? 총 직업이 102개인가 된다고? 와... 뭐야, 얘기가 안 돼. 마, 내 말 좀 들어줘. 오른쪽을 보라고? 덜. 야, NPC가 절을 받아야 된다고? 뭐야 이거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근데 이거 알림이 좋다. 이거 여기 오른쪽 있잖아요. 오른쪽에 여기 숫자 표시되는 게 발 밑에 그대로 표시가 돼요. 이거 엄청 편하게 만들어놨네. 찾아가기 개 힘든 RPG 게임들 개 많아가지고. 너무 약해 얘. 야, 활이 더 세다. 팔이 더 세. 초반이라 그런가 역시 법사는 초반에 약하구만. 새로운 능력. 이게 7렙 때 격투가 열리고 환술이 15렙 때 열리는 건가? 아니면 7렙 때 한 번 선택하고 15렙 때 한 번 선택해서 뭐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열 수도 있는 것 같은데? 8마리 저거 잡아가지고 이제 얻어야 되는 거네요. 그냥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 것 같은데? 이게 근데 관통이 아니야? 관통이네. 이거 잘 쓰면 개꿀이네. 잠깐만. 너무 약해, 캐릭터. 성공 부부 아니야, 얘들?
90몹인가? 왜 날 다 쳐다보고 있냐? 기분 나쁘게. 난 증오가 좀 더 아까 전에 막 근접 스킬 막 쓰는 것 같길래 와 이게 증오구나 싶었는데 아니었구만. 원래 법사가 초반에 약해. 어느 게임이든지 간에 법사는 초반에 약하고 후반에 세집니다. 법사는 스킬 개수가 많아져야 세죠. 광역기가 많아지고 스킬을 이제 쿨마다 돌리면서 이렇게 싸울 때 돼야 세죠. 원래는 너무 세 잡몹이. 와 드디어 7렙이다. 야 뭐야 능력 왜 이렇게 많아.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어. 와 처음에 캐릭터 고를 때 선택할 수 있는 건 5개인가 그랬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10개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2개를 선택을 해서 이제 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거네. 근데 나는 이미 증오로 시작을 해가지고 칼로 넘어가기 어렵지 않아요? 이걸 바꿀 수 있어요? 이 선택한 증오를 딴 걸로 바꿀 수 있어 중간에? 아 바꿀 수 있어요. 아 그래? 마법으로 가자. 뭐야 이거 스킬 왜 다 열려있어? 아니구나. 야 뭐야 법사 존나 좋아. 법사가 아까 나 초반에 안 좋다고 했는데 증오가 개쓰레기인 거였네 그냥 초반에. 연계 데미지를 노려보라고? 연계 데미지를 어떻게 노리는 거야? 얼음 맞추고 불꽃 아니잖아. 밑에 연쇄라고 적혀있는 거에 불 얼음 얼음인데? 뭐야 이 사람들 너무 얼마나 옛날에 하던 사람들이야. 달라졌잖아. 이 사람들 늙은 사람들이야. 1, 2년밖에 안 지났다고요? RPG에서 1, 2년이면 천지 개혁할 시간입니다. 약간 지금 아케이지 하면서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 판타지 소설 있죠? 판타지 소설을 내가 게임으로 플레이하는 느낌이야. 나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이게 또 종족마다 스토리가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.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스토리를. 전민희 작가님이 누구 뭐뭐 만드셨었죠? 어느 게임 시나리오 쓰셨었어요? 아 루너의 아이들 만든 그분이야. 아 내가 옛날에 왜 아케이지를 안 했을까. 아 내가 RPG 게임들 많이 엄청나게 많이 찾았었는데 국내 게임은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예. 내가 아키 처음이에요. 옛날에 나왔을 때 안 했었어 내가. 이게 초반에는 스킬이 별로 없어서 좀 그랬는데 좀 있으면 생긴다. 1렙만 더하면 더 생긴다. 1렙만 더하면 새로운 능력 습득 이것도 생겨서 이제 15렙부터 시작이구만. 퀘스트 깼다. 빨리 가자. 말 타요? 오케이 천방호구 기도하는 자의 천방호구 세트를 이제부터 맞추면 되는 거구나. 15렙이다 드디어! 아 좋아 드디어! 나머지 하나 뭐 찍을까? 환술이나 의지, 사랑 셋 중에 하나? 속도감 있는 전투 전개 느낄 수 있다고? 여러 능력과 공격 적 연계가 뛰어나 다양하게. 이거는 올공이구나. 이것까지 하면 캐스팅 시간 안 적혀 있나? 시전 시간 1.2초. 시전 시간 있네. 이거 즉시 시전. 시전 시간 있는 스킬도. 이거 시전 시간이 없단 말이야. 이런 공격 스킬은 죽음은 즉시 시전이네. 죽음으로 갑시다. 캐스팅 시간이 없으니까. 쿨타임이 긴 대신에 캐스팅 시간이 없는 스킬들을 위주로 찍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써보자. 그냥 빨대 꽂아놓고 싸우면 되네. 이거 빨대 꽂아놓고 싸우는 거구나 그냥. 좋네. 잠깐만. 아! 오늘 이 정도까지 해봤습니다. 오늘 15렙까지 찍었으니까 이제 시작이야? 그래도 기본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끝내는 걸로 하죠. 할만하네요. 내가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오늘 몇 시간 더 하고 싶은데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영 모두 안녕.